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양 제철소를 방문해 한국 제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방문한 자리에서는 포스코 본사의 전남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도 건의돼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문했습니다. 약속과 민생의 행보란 주제로 호남과 PK 지역 1박 2일 순회 일정에 포함돼 포스코 광양 제철소를 찾은 겁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987년 첫 쇳물을 생산한 이후 누적 생산량 1억 2천만 톤을 생산한 세계 최대 규모 용광로인 제1고로도 직접 둘러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광양 제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철이 한국 산업에 힘찬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탄소중립 이 모든 것을 우리 제철이 함께 실현해 나가면서 한국 산업에 힘찬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산업과 제철 산업이 상호 공존하며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가 대한민국 이 산업 발전에 늘 주축이 되어 왔고, 또 우리나라 4대 그 수출품이 자동차와 조선인데, 이 역시도 바로 제철 산업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 당선인에게 최근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본사의 전남 이전, 전라선 고속철 예타 면제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으로 광양항을 방문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광양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거듭 확인된 만큼 전남의 지역 현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